오늘 의상이 정말 힙하죠? 네, 정말 멋집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설계된 오늘 영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강동원 배우인데요. 정면 아래 항상 누군가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우리 기자님들 한번 지켜봐 주시겠어요? 뚫어지게. 아, 좋습니다. 손인사 한번. 네. 아, 좋습니다. 잠시 보실게요. 네. 네, 와우. 강동원 씨 역시 멋진 패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계자에서 영일 역할 맡은 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동원과 비가 만났습니다. 레인. 비가 내려요. 네. 보니까 엄청난 비. 우산을 잡았어요. 그러네요. 네. 네. 어떠셨나요? 강동원과 비. 그 속에서 액션 연기, 감정 연기 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뭐 일단 제가 이번에는 되게 브레인 담당이었어서 많은 액션이 있었진 않았지만 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우산을 쓰고 있었네요. 그리고 제가 그 우산 쓴 영화들이 대부분 잘 됐었는데 대박이 났죠. 네, 이번에도 잘 됐으면 좋겠고. 네. 너무 추웠던 기억이 나요. 너무 추웠어요. 네. 잠깐만, 지금 이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뉴키즈에 네. 윤여정 선배님이 나오셨을 때 강동원 씨와 통화할 그거 때 그거 저거 찍고 있을 이겁니까? 때였어요. 네. 그때 나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저도 힘들다. 네네네네. 그게 이거 찍고 있을 때고 저는 막 그때 막 빗 속에서 막 뛰어다니고 막 이제 막 구르고 막 이러고 있을 때였어가지고 그래서 선배님보다 내가 더 힘들다라고 했던. 제가 더 힘들다라고 한 건 아닌데 네. 나도 힘들다. 아, 저도 힘들다. 예. 그게 바로 설계자. 파묘 무대 인사에서 최민식 배우가 언급을 해주셨던 게 되게 화제가 됐는데요. 그거 보시고 연락 나누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설계자 무대 인사에도 최민식 배우 한번 부를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때 아니, 저는요 갑자기 사람들한테 막 연락이 와가지고 뭐 링크를 막 보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뭔 얘기야? 링크를 처음엔 안 봤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다가 뭐가 계속 오니까 클릭해서 봤더니 민식 선배님이 그렇게 장난을 치셨더라고요. 무대 인사하시면서 너무 저도 너무 왜 그러셨을까 너무 웃기면서 연락은 안 드렸어요. 연락을 드릴까 하다가 네, 바쁘신 것 같아서 연락은 안 드렸는데 너무 너무 감사드렸고요, 사실. 그리고 저희 그 전 영화 저 개봉했을 때 그 디프리에 와주셔서 둘이서 이제 얘기하고 좀 시간을 보냈던 게 선배님이 기억을 하시고 갑자기 그러신 게 아닐까. 네,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설계자 무인 때 선배님이 네. 와주신다면 너무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아마 오시게 되지 않을까. 뭔가 더 기대를 하게 만드는 예. 설계자 역할로 강동원 씨를 캐스팅했단 말이에요. 어떤 점이 완벽하게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일단은 항상 너무 지루할 정도로 많이 듣는 말이지만 얼굴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잘 설계가 되어 있죠. 네, 예. 그 제 표현은 약간 흥미남 같은 느낌인데 그 흥미남의 매력과 그리고 인간적인 눈동자 되게 카메라를 딱 봤을 때 아, 나 복 받았다 이 생각을 하는 느낌을 들게 만드는 배우인 것 같습니다. 아니 흑미예요? 아니면 흑미예요? 아니 흑미남. 아, 흑미. 네. 흑미남인 줄 알았어요. 흑미남. 약간 어두운 매력이 있는 미남. 아니 저는 흑미라고 하는 줄 알고 검정살인지 예. 아니면. 근데 뭐 아니면, 어떻게 해도 됩니다. 흑미. 흑미 있는 남자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어떻게 하셔도 완벽하게 설계된 황금 비율에. 이런 이야기 근데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죠? 아예 너무 감사하죠. 늘 흑미남은 처음 들었죠. 흑미남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흑미남이냐 정말 흑미냐 뭐
여쭤봤던 거예요. 그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요. 감독님 정리를 좀. 다크한 미남, 흑 미남.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오늘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일, 제가 맡은 영일 캐릭터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다 이상하고 하나도 믿을 수 없는 인물들이라 아마 그걸 보시면 아마 굉장히 영화 볼 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영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포토타임.